이어갑니다. 드라마 착한 남자가 낳은 올해의 발견 배우 이상현, 영화 돈크라이 마미의 주연 배우 남보라, 두 분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상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보라입니다. 활동을 하다 보면 만나는 많은 선배들, 후배들, 그리고 동료분들 가운데 아, 이 사람 정말 괜찮구나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장혁 선배님이 그러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착한 남자를 같이 했던 송중기 씨. 예.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남보라 씨는 어떠세요? 네, 저는 영화 하울링을 같이 촬영했던 송강호 선배님, 그리고 이나영 선배님 정말 멋있고 매력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같이 했던 해품달, 수원 오빠 역시도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고 멋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지켜볼수록 그 멋스러움과 매력이 더해지는 사람, 분명 가요계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많이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분들 역시 그 존재만으로도 멋과 매력을 발산하는 분들이시죠? 제 생각엔 아마도 이분들의 매력을 따라갈 분들은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2012 멜론 뮤직 어워드 탑 10. 오, 역시나 이분들이군요. 21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2012 멜론 뮤직 어워드 탑 10 세 번째 주인공은 21입니다. 21은 I Love You를 통해 또 한 번의 진화를 보여줬는데요. 2013년 21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선 저희 21을 만들어주신 우리 양현석 사장님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테디 오빠, 그리고 지금 우리 보고 있을 우리 스태프들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음악을 사랑해주시고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우리 블랙잭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 앨범 곧 나오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멤버들 항상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왔어.